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이시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해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하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지금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력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력도 장래일을 알거나 가르칠 능력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힘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바르게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소서. 또한 성도들이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소서. 9절에서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장지에서 돌아오면서 악인을 칭찬합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보고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행해지는 불의와 불법이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죄악이 가려지고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악인의 일은 결국 무너지고 의인의 일은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국민들이 악을 행하는 일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Thank you.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는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누리며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결국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당하는 불의와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신종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이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각계각층에 세워지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대립과 반목을 그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한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낙태 합법화 시도, 기독교 교육을 가로막는 사학법 개정 시도가 무산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통해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움받게 하소서. 온앤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감리교회가 기도로 깨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기도의 연합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